자, 안녕하세요. 홍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레버의 수평.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눈으로 봐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죠. 자, 첫 번째. 눈보다 레이저를 믿자. 자, 레이저 레벨이라는 이 제품이 있어요. 레이저를 이렇게 쏴주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삼각대에다 물려놓고 자전거의 중앙에 올수 있도록 레이저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레버의 여기 높이 양쪽을 똑같이 해줘야겠죠? 네, 양쪽의 레버의 높이와 맞춰지면,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줄자가 나설 차례입니다. 줄자로 여기에 스텐 볼트의 위치 센터로부터 레버의 특정 위치에 거리를 재고요. 21.4mm가 나오고요. 이쪽도 이제 재봅니다. 21.3mm 나오는군요. 공구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레이저로 레버의 양쪽 높이 그리고 위치까지 다 맞출 수가 있죠. 특히나 레이저 레벨기를 쓰면은 이 안장까지 안장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도 볼수 있고 바닥면에서 자전거가 제대로 수직으로 서 있는지도 볼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레벨기 사놓으면은 이제 수치 측정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레버 세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비바이크 2C에서 나오는 레버 세터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있고 여러분들은 이 행어 툴이 필요합니다. 스티어러 튜브 탑캡 볼트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스티어러 탑캡 볼트 사이즈하고 같거든요. 돌려서 장착을 해주고요. 다음에는 행어 툴을 여기 위에 나사산이 행어 사이즈로 파여 있어요. 그리고 중심 라인에 수직으로 올수 있도록 이 행어 툴을 세팅을 해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레버의 특정 지점 닿도록 하고 측정 지점 닿도록 했을 때이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레버가 수평이 아닌 겁니다. 좀더 레버를 까 뒤집으면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레버 높이만 살짝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레버 위치를 맞춰주고 잠궈주면 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레버 세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서빌리티하고 툴이 좀 이쁘긴 한데 레이저 레벨 쪽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안장 삐뚤어진 것도 볼수 있고 자전거 치수 재는 것도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고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레이저 레벨기가 이게 그 아마존에서 11분가 직구로 하니까 4만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이건 6만, 7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 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레버를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적자입니다. 내가 갱년구 채널이 돼가는 느낌이란 말이지.